네, 현대 스타리아. 매트 지급이 1열밖에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패브릭 재질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매트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매트를 시트 전체 탈거 후 매트를 엠보싱 매트로 시공을 할 거예요. 이것도 드러내야 된다. 자, 엠보싱 매트를 하게 되면 실내가 깨끗해질 겁니다. 지금 여기 직물 위에 요거를 덮을 거예요. 덮어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다시 신발로 그냥 올라타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먼지, 돌가루, 빗물 이런 거에 난리가 나겠죠. 자, 이제 의자를 다 이렇게 뜯었습니다. 또 지금 분주하게 지금 분해하고 있어요. 자,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하세요. 예, 현대 스타리아 바닥 엠보싱 작업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아까 직물하고 비교하시더라도 좀 깔끔하게 시공은 됐는데 이 부분이 또 발자국풀이 또 남아요. 이렇게 이 부분도 매트 같은 거를 까셔서 장판 같은 거를 까신다든가 하셔서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셨죠? 여기에도 발자국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장판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재단을 해주면 이렇게 잘라서 까시라 그 소리예요. 네. 맨날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까시라고. 그래서 아까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여기 고정으로 시킬 거면 이렇게 여기만 밟고 다니시면은 흙이 들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라고요, 매트를. 그럼 요것만 드러내서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깔아드렸으니까 물걸레 같은 거나 에어로 칙칙 부르면 바람은 다 나가요. 근데 청소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현대 스타리아 엠보시 작업 끝내드렸습니다. 그 주의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잘 참고하셔서 매트는 꼭 깔고 타세요. 그래야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자, 깔끔하게 완성됐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현대 스타리아 바닥 엠보싱 작업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아까 직물하고 비교하시더라도 좀 깔끔하게 시공은 됐는데 이 부분이 또 발자국풀이 또 남아요. 이렇게 이 부분도 매트 같은 거를 까셔서 장판 같은 거를 까신다든가 하셔서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셨죠? 여기에도 발자국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장판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재단을 해주면 이렇게 잘라서 까시라 그 소리예요. 네. 맨날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까시라고. 그래서 아까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여기 고정으로 시킬 거면 이렇게 여기만 밟고 다니시면은 흙이 들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라고요, 매트를. 요거만 드러내서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깔아드렸으니까 물걸레 같은 거나 에어로 칙칙 부르면 바람은 다 나가요. 근데 청소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현대 스타리아 엠보시 작업 끝내드렸습니다. 그 주의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잘 참고하셔서 매트는 꼭 깔고 타세요. 그래야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자, 깔끔하게 완성됐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